그날 저녁. 시간이 나면은 꼭 찾아오는 곳이 있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바로 자주 찾는 한의원인데요. 재근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이게 이 각도가 요만큼 오던 게 점점 이렇게 펴져서 좀 맞아야 좀 요만큼 와. 안 구부러지지. 네, 그래서 90도를 이건 바라지도 않아. 90도보다 멀어지면 그때 맞으라고. 양방에서 말하는 방아쇠 수지증후군이라 그래요. 직업적인 과세형 때문에 그렇죠. 가해질 많이 하신 분들. 요게 이제 80% 이상 되시고요. 또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몇 개만 넣을 거야, 여기는. 고기 제일 아파요, 고기 제일 아파.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탓일까? 이제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더 안 아팠으면 하는 거? 네,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는 안 아프도록 조절을 해야죠. 네,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. 손은 디자이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갑니다. 이 손가락이 아픈 거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일에 대한 게 약간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. 더 아프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더 놓게 되는 손가락 때문에. 왜냐면 저는 손으로 하는 걸 가장 잘하고 자신 있고 황재근의 디자인 철학이거든요. 이 손가락이.